닌자 블라스트 이거 많이 보셨죠? 요즘 정말 핫한 무선 블렌더인데요. 쿠팡, 자사몰 홈쇼핑에서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정말 많아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선이지만 육중난로 정말 힘이 세요. 액처류를 먼저 넣고 다음 재료들을 넣어주면 이렇게 잘 갈아져요. 두 번째, 손잡이가 있어 휴대성이 좋아요. 운동 갈 때 원하는 야채 과일 넣어서 들고 가세요. 운동 끝난 후 갈아서 드셔보세요. 보호캡이 있어 텀블러처럼 간편하게 변경도 가능해요. 세 번째, 한번 충전 후 15번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충전으로 일주일 정도 쓸 수 있다는 점. 너무 좋죠? 샐러드 소스부터 여러 가지 음료, 주스까지. 닌자 블라스트로 간단하고 신선하게 온 가족이 즐겨보세요. 최저가로 오픈했으니 프로필 링크 클릭해주세요. 산책할 때, 운동하러 갈 때 이렇게 바로 갈아 마시면 너무 좋더라고요. 닌자 블라스트는 텀블러보다 좀 더 큰 사이즈라 들고 다니기에도 가벼워서 좋아요. 또한 손잡이가 있어서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무엇보다 무선이라서 손쉽게 사용이 가능해요. 이제 언제 어디서나 바로 신선하게 갈아서 드세요. 블라스트는 먼저 표시성까지 액체류를 붓고 부드러운 재료 순서대로 넣어주세요. 얼음이나 냉동 과일은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준비를 시작해요. 돌아가던 불빛이 다 들어오면 준비 완료.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동작하고 자동으로 멈춰요. 용기와 전원부의 화살표 부분이 서로 맞닿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아요. 그만큼 너무 안전하죠? 주스, 샐러드 드레싱, 스무디 다양하게 만들어보세요. 밖에서 과일을 갈고 난 다음 바로 텀블러로 사용 가능해요. 블렌더가 끝난 후 이렇게 뒤집어서 전원부와 분리한 후 텀블러 마개를 결합해 텀블러를 만들어주세요. 위험한 칼날은 칼날 커버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보관하시면 돼요. 이 부품들은 오직 공식 수입 제품에만 들어있어요. 닌자 블라스트는 뒤쪽에 C타입 충전 단자가 있어요. 여기에 한번 충전하게 되면 15번 블렌더 사용이 가능해요. 일주일은 거뜬히 사용 가능해요. 이렇게 충전 시작하면 초록색 불이 깜빡여요. 완충되면 초록색 불이 계속 들어와요. 닌자 블라스트의 세척 방법은 본체와 분리 후 용기를 한번 씻어주고 깨끗한 물로 채워 블렌딩 한번 해주세요. 이물질이 거의 제거된 후 용기를 따로 빼서 세척하여 마무리하면 돼요. 본체 제외한 용기는 식세기 사용 가능해요. 여름에 샐러드 자주 먹게 되는데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드레싱 5가지 소개할게요. 첫 번째, 상큼한 가득 키위 드레싱. 올리브유, 키위, 양파, 레몬, 식초, 설탕, 소금 조금 넣고 갈아주세요. 상큼한 키위가 샐러드와 너무 잘 어울려요. 두 번째, 냉동 블루베리로 만드는 블루베리 드레싱. 요거트, 사과, 양파, 냉동 블루베리, 설탕, 소금 조금 블렌더에 넣고 갈아주면 돼요. 남는 냉동 블루베리로 건강하고 맛있게 드셔보세요. 세 번째, 사과로 만드는 오리엔탈 드레싱. 올리브유, 간장, 식초, 설탕, 통깨, 사과, 양파, 마늘 조금, 참기름 갈아주면 완성이에요. 사과가 들어가니 훨씬 맛있더라고요. 완전 맛있다. 네 번째, 제철 천도복숭아 드레싱. 요거트, 천도복숭아, 올리고당, 레몬즙, 소금 조금 블렌더로 갈아주면 완성. 요즘 제철인 천도복숭아로 맛있게 만들어보세요. 너무 맛있어. 다섯 번째, 상큼 달달 바나나 드레싱. 우유, 요거트, 바나나, 사과, 레몬, 꿀 넣고 갈아주세요. 달달한 바나나가 들어가서 더 맛있어요. 여름에 아이들과 먹기 좋은 음료 레시피 5가지 소개할게요. 첫 번째, 복자 주스. 물 200ml, 자두 3개, 천도복숭아 1개, 얼음, 알룰로스 2티. 이제 갈아주면 완성이에요. 상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두 번째, 블루베리 바나나 주스. 우유 200ml, 바나나 1개, 블루베리 100g, 시원하게 먹고 싶다면 얼음 추가. 이제 갈아서 먹어보면 달달하고 맛있어요. 세 번째, 딸바 주스. 우유 200ml, 바나나 1개, 냉동딸기 1컵, 꿀 1티. 갈아주면 맛있는 딸바 주스 완성.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네 번째, 조리퐁 스무디. 우유 200ml, 조리퐁 반컵, 투게더 2스쿱, 얼음 조금 갈아주면 완성. 유리잔에 따라서 조리퐁 토핑 올려주면 카페에서 먹던 그 맛. 다섯 번째, 망고 스무디. 물 200ml, 냉동 망고 1컵 반, 얼음 조금. 이제 시원하게 갈아서 먹어주면 돼요. 맛있게 드세요. 체중, 피부관리에 좋은 주스 레시피 3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변비의 최고 이소라 케일 주스, 코코넛 워터, 파인애플, 사과, 케일. 갈아주면 케일 주스 완성이에요. 몸에 좋은 케일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뱃살이 쏙 들어가는 CCA 주스. 물, 익힌 양배추, 사각, 당근 다 넣고 갈아주면 완성이에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해요. 세 번째, 에사비로 만드는 건강 주스. 물, 에사비, 바나나 한 개, 익힌 양배추, 익힌 브로콜리, 케일 한 줌 넣고 갈아주세요. 맛있게 다이어트 하세요.